안녕하세요. 저는 2019년에 우한 형제들에 입사해서 2년째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강미경이라고 합니다. 배민 선물하기 팀에서 서비스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요. 배민 선물하기는 배달의 민족에서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서비스는 작년 10월에 이제 TF를 통해서 런칭을 하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서비스입니다. 우아한 형제들 대부분의 개발 조직이 기획자와 개발자들이 함께 있는 목적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배민 선물하기 팀도 마찬가지로 목적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자와 개발자가 같은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기획자분들은 프론트 서비스 영역부터 백엔드 정책까지 모든 부분들을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어요.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듣는 것부터 스펙을 정의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완결형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배민 선물하기 팀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사업적인 관점도 같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. KPI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표 분석을 하고 사업적, 영업적 전략까지도 함께 도출하는 일들을 기획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획자가 일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같이 말씀드리곤 하는데요. 기획 초반에는 리데스나 제플린 같은 걸 통해서 SQL 분석을 먼저 하고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요.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서비스 컨셉을 기획을 하는데, 서비스 컨셉은 스케치와 제플린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요. 구현된 내용을 팀 내 개발자분들이나 기획자 파트와 함께 리뷰를 하고, 그리고 지라나 컴플루언스 등을 통해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분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. 배달 플랫폼은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외를 좀 둘러봐도 정답이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저희가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만들어간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하루에 삼시세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전 국민이 사용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우아한 형제들 조직 문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송파구에서 일자라는 11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.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객 창출과 고객 만족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. 항상 고객 가치를 생각하자 라는 이야기들이 개발자, 기획자, 디자이너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함께 일하고 싶은 기획자는 기획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가치를 아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기획 초반부터 디자이너와 개발자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,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일할 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, 현실적인 조언이라면 이력서를 잘 쓰시는 방법일 텐데요. 경력기술서를 되게 구성 있게 내용을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솔루션을 도출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조금 비현실적인 조언을 드린다면, 일을 할 때 동료들과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계속 회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, 그리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계속 돌아보신다면 더 나은 기획, 그리고 더 나은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